농업회사 법인 온강은 최초 설립할 때 진정한 원료, 좋은 원료를 먼저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직접 관여하고 그 원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게 저희 온강입니다. 그 원료를 활용해서 최초 2015년도에 전통 방법의 경옥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현대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가고 경옥고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해서 2021년도에 현대의 스틱 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금번 활진기고는 저희가 표방하는 한방의 식품화의 가장 첫 제품으로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오롯이라고 하는 식품회사를 만들면서 부여한 당위성이 건강기능식품은 특정한 때 먹어야 되지만 식품은 매일 3끼를 먹어야 되니 병들기 전에 식품을 통해서 회원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실천하고 싶었는데 근데 문제는 과연 한약을 식품화했을 때 식품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원외탕전 1위 기업이란 옥천당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서 옥천당과 소재 개발도 하고 국가 과제도 하고 부단한 연구 개발을 했었고 저희 옥천당이라는 회사는 어떤 한약이나 한약재의 어떤 양리 연구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이 한약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약적인 전문성은 굉장히 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강력한 어떤 그런 R&D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안전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방의 식품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오랜 기간 사람들이 섭취를 해온 천연물들, 한약 소재들은 약식 공용의 소재라고 해서 약 한 117종이 있는데 얘네들은 한국인들이 오랜 식습관에 의해서 먹어도 병이 나지 않고 독성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 농가에서 직접 일반 식당에 내다 팔아도 돼요.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 전통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중분들이 이 한약적인 소재들 이런 부분에 너무 친근하세요. 예를 들면 인삼이나 아니면 감초 같은 거를 경동상가에 가서도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삼계탕의 원료로 슈퍼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일반 식품입니다.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께서 섭취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서 충분히 있는데 실제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일반 식품과 약재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GMP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기능성과 유효성이 인증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약으로만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애들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재는 인체가 위험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일반 식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그만큼 안전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식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약재로 쓰이는 정도의 원료들을 수급하지 않으면 식품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가장 관점을 뒀던 게 그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의 전문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광이라는 생산업체를 만나서 원료와 제조 가공 공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접목을 시켜서 일반 그 식품으로서의 한약재를 다 리스크가 제거된 약재로서의 원료로 공급을 받아서 경옥고를 식품화하면서 나왔던 리스크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 방법의 종작, 종근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뭐 GAP라든가 무농약, 유기농 이런 방법으로서 농사를 지은 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만 좀 더 소비자에게 신뢰있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제품화를 하기 위한 한방의 식품화는 전부 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현대화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진기고는 누가 얼마만큼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방법을 준수하면서 만드느냐 하고요. 두 번째로 제조에 대한 해석과 이해인데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제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었는지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방의 명약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원 처방대로 만드는 게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명약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제조 방법이 있을 텐데 원료와 제조 방법을 과연 현대적으로 합당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회사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해서 한방 관련된 업체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경옥고라는 약을 취급해 보는 것이 횟수로는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축적돼 있는 편이고요. 전통적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현대적으로 재현해낼 것인가 하는 이런 영역들의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원료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한약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료를 얼마만큼 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법이 있는데 약전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제약회사라는 이 공장 시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어떤 그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옥고를 만드는 방법과 이 약전에 있는 방법이 좀 상이해요. 예를 들면 지황이 대략 50%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약전에는 40% 부분만 넣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복령도 10%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5%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경옥고를 만드는 방식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 전통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는 어떤 경옥고를 찾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인 것 같고 그런 방법들을 잘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태로를 둔 것이 동기보감이기 때문에 그 처방 그대로 방법까지 준수하는데 함량 준수는 당연한 거죠. 일단 경옥고 같은 것은 이 전통적인 방법을 1차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통 방법은 뽕나무 장작을 사용해서 3일간 중탕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중탕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까? 거의 1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탱크를 만들어서 스팀을 넣어서 중탕 개념의 숙성을 만드는 장비를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전통 방식은 우물물에 식혀야 된다. 하루간. 그래서 이거는 냉각 방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스팀으로 가열, 숙성했던 부분들을 찬물이 흘러들어가서 24시간 냉각을 시키자 해서 냉각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칠러를 사용하고 장비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 뽕나무는 다공질이기 때문에 열원이 고르게 은은한 불로 내부 온도가 83도씨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거를 제조 방법에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기계 장비를 세팅해서 탱크에서 83도를 설정을 하고 숙성할 때 온도의 편차가 일어나면 바로 알람이 전송이 되도록 데이터 로그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모니터화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도 편차도 거의 없고 고유의 맛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전 세계 공강만 가지고 있는 기술일 것 같습니다. 애터미 오롯과 협업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통 속에서 저희들이 현대적인 이런 가치들을 재발굴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벌하게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 오롯하고도 이런 부분에 공동연구를 이미 꽤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SF 논문도 여러 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국내 특허도 이미 등록됐고 미국 특허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런 연구 성과들이 전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우리 협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한방에 전 세계적으로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아마 애터미 오롯의 역할로도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활진기구가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해 동안 고생해서 만든 팔찡기고가 출시되자마자 회원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요즘에 자전거 타는데 한 5시간, 6시간 달리거든요. 금강변을. 아이, 그래도 힘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해모임 때문인가. 그 다음에 또 이 활진기고 아이 병옥고가 황제가 먹던 그런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70까지만 부지런히 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좀 다시 세워야 되나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진기고 정말 원방대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회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반응을 계속 이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감사함에 대해서 보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용량이 조금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조금들 있으셨어요. 가격은 안 올리고 12g으로 예, 20% 올리려고 합니다. 예, 가격은 그대로 예, 출시가 될 겁니다. 제조 합력 업체에서도 흔쾌히 공감을 하셔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제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